렉서스의 ES300H 사진 렉서스 고공 행진을 벌이던 수입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달 급감했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월 대비 25.8 소환 17,628대,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35,780대를 기록했다. 윤대성 KAIDA 부회장은 일부 브랜드가 물량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전월보다 감소세를 보이어 BMW 3,188대와 렉서스 1,091대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벤츠가 5,471대를 팔아 이 밖에 도요타 1,047대, 포드 1,033대, 혼다 1,001대, 미니 794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세단 ES300H는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면서 디젤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벤츠 E클래스 220D 4매틱과 포드 익스플로러는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BMW의 520D는 5위에 올랐다. 연료별로 보면 가솔린 44.7, 888대 디젤 43.9, 744대 하이브리드 11.2, 983대로 박상재 한경.com 기자 SANGJAE@ 한경.com